혹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아세요? 엄청 좋아하죠. 앞으로 김연자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냥 즉각 곡마다 다 히트. 이 분의 감히 능가했을 리액션은 없어 아무도. 근데 김연자 씨 같은 경우는 견디면서 이 길을 걸었다는 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여려요 마음이. 근데 그 다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이제는 보상받는 무대에서 미끄러지는 거. 비 오는 날.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무당들도 하경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모습이 잠깐 비쳤는데 빨간색 의상 비가 좀 온 것 같아. 미끄러져서 좀 다치신다. 음력으로 7, 8월 달 행사 갔다 다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이 영상 나오고 너무 지시면 제가 이래서 연예인 점을 안 보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. 그게 맞으면 욕도 많이 먹었지만 네. 그래서 연예인들 점사 보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. 사실은 네. 좋은 것만 말하면 그만이지. 아. 근데 무당인지라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그런 낙상수라고 하죠.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갑상선 쪽으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적으로는. 하지만 인기도에서는 승승장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안녕하세요, 김연자 씨. 진짜 팬이에요. 저희가 노래방 가면 제가 꼭 불러요.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 듣고 살아서 다시 복귀하셔서 너무 반가웠고요.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빌고요. 신곡이 나오시면 대박이 나시면 저한테 꼭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던지 아니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. 그러면 정말 저 행복할 것 같습니다.